아이고, 오랜만에 카메라 켰습니다. 저 그냥 와이프랑 그냥 딸 재우고 육회에다가 그냥 술 한잔 하려 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켜라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카메라를 켜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술 리뷰할 게 없어가지고 카메라 들 생각도 없었는데 와이프가 뭐 술을 사는지 뭐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대하며 육회를 뜯겠습니다. 언제나 또 육회입니다. 우린 항상 육회야, 육회. 정성 육회입니다. 정성 육회에서 내 유튜브를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무슨. 아, 뭐지?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모로 자기 사준 싱글톤으로 참 잘해 먹네. 오늘 하이볼을 준비했습니다. 자, 와이프가 갑자기 뭔데 이거? 대단하다. 뭔데? 어? 헐. 지금 내 안에 보이는데. 장난 아니지?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어, 로얄 쌀루트 저번에 친구들 만나러 가가지고 사온 거 아이가? 내가 사왔다고? 얻어놨지? 아, 그 남은 거 들고 온 거가? 어, 남은 거 들고 왔다 먹어. 근데 저 하얀 거 뭐지? 편지지인가? 너는 생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친구가 사준 거? 네가 그래. 와이프한테 너가 그래, 자기가 로얄 샐러드를 사줄 일은 없고 친구가 저번에 와이프가 모임을 갔거든요. 그때 다 먹었다고 했는데 나한테 보리스타 할 수도 있지 않아? 일단 묵직한데 일단 남겨왔든 말든 저르저르 뭔데? 선털이 구하기 힘든 일본술 아니가? 자기 거기 가지 않았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응, 구하기 힘들었다. 이거 뭔데? 뭔데? 와, 근데 이거 엄청 아니야, 와, 정말 이게 근데 냄새가 왜 안 좋나? 어, 냄새가 안 좋더라. 들고 오는데 힘들었다 그래. 진짜 힘들었다. 버스 타는데 기차 타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 진짜 이쁘다 안에. 그래, 너무 고맙네. 맞지? 자기 처음에 주라 샀다가 주라 그다음... 안에 들어가시나? 안 들어가시지. 주라 샀다 이제 싱글톤에다 이제 점점 확 업그레이드. 가격이 다운됐는데 제일 싸다 자기가 사준 근데 거. 제일 인기 많잖아. 어, 뭔데? 뭐지? 어? 뭐고? 뭔데? 어? 안돼 뭐든 다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안에 뭐가 들었을까? 오, 저번에 오. 같이 백화점 가가지고 살짝 술은 아니네. 근데 술 지금 실망한 거 같아. 술보다 그게 더 비싼 건데 아니, 여보? 왜냐면 이거 어. 백화점 가가지고 이거 그냥 만지다가 나왔잖아 이거. 썼지 우리가. 와, 제 지갑이 10년 된 건데 그냥 지갑 뭐 바꿀까 막 이러다가 그냥 나왔거든요. 이야. 오, 그래, 카드 지갑 잘 써라. 별 감동 안 먹은 것 같은데? 아니다. 근데 이제 위스키 꺼내야지 이제 뭐. 아니 뭔데? 이 바닥이 끝이야? 내가 지금 어 이거, 지갑 가졌는데? 이게 진짜 맞지? 가짜로 바꿔줄게. 이게 비싼데. 비싸지. 내 능력 가진 거지. 어. 오, 뭐 보는 거 있네. 그래. 시큰둥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반응이. 어, 근데 뭐 카드 뭐 돈 없나 여기 안에. 저 마지 카스. 나 뜨거우니까 하는 거지 카메라 들고 이러니까. 그나 뜨거운 다시 환불할게. 고맙다. 어, 알겠지. 근데 위스키가 좋아, 이게 좋아. 로얄 샐러드가 좋았을 것 같아, 이게 좋았을 것 같아. 아, 이게 좋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아, 와이프가 로얄 샐러드 너무 맛있었다 해가지고. 어, 진짜 맛있었어. 다 구독자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거 좀 덕분이다. 아, 와이프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아... 너무 감사하다. 위스키 타는 거. 하여튼, 그래도 뭐 리뷰할 게 하나 생겼네. 그거는 리뷰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거 뭐 이자카야 그냥 일반 술집에서 파는.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 먹기 전에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아니, 지금 이게 좋습니다. 이게 좋은데. 아니, 그거 반응 끝이야, 그게. 카드 이거... 너 넣어주려던 거 아니야, 내가. 아니, 카메라 끝. 아, 맞네. 아니, 됐어. 술은 바로 먹으면서 카드는 그 지갑은 먹어야 돼. 오, 좋다. 뭔가 특이하다 이거. 어, 이쁘다. 이거. 어. 요즘 프라다가 좀 멋있더라고. 좀 젊은 느낌? 이것보다 안 넘지 않아. 뭐, 어,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잘 풀렸. 옛날 한창 구하기 힘들었잖아. 지금 잘... 너무 많더라 그냥 이제. 아, 다 풀렸어? 응. 야, 자기가 갑자기 거? 옷을 왜 밥 먹는데 깔끔하게 입나 싶었다. 아, 나 원래 이렇게 입고 있잖아 지금 너도. 다르다. 이제 너무 물탄 맛이다. 오, 신기해. 왜냐면 40도거든. 자기는 이제 40도에 그게 안 차는갑다. 나 먹어볼게. 한 번만 마셔봐. 잠시만. 자기야 근데 40도 센 건데? 아, 너무 안 맞는 애가? 그래 잠 꾹 삼켜봐봐 한번. 너무 밍밍하다. 진짜가. 아, 끝에 아까 올라온 게 있는데 밍밍하지? 근데 나쁘진 않아 그래도. 땅콩 맛에 그래도 아, 왜 이렇게 바로 사라져버리나? 온통 사라져버리는데? 응. 뭐지? 그 꾸덕한 맛도 없고 응. 속이 타는 맛도 없고 자기야. 오, 잘 됐다. 아, 어떻게 아니. 저럴 수 있지? 좀 마시는가 보다. 자, 또 시작이다 또. 아, 여기 밍밍통 이렇게? 어느긴 한데
훨씬 낫다. 훨씬? 이거 위스키 느낌 난다. 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 이건 그냥 위스키야. 아, 이건 위스키다. 이거는 그 위스키의 약간 물탄 맛이다. 와. 오, 그렇네. 자, 리뷰 최근에 정말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 그래. 그래. 대만 가잖아. 아니, 리뷰에 가. 대만 가면 뭐 하노? 뭐 사지도 못하게 할 건데. 사지, 살 수 있어. 남들은 그 가족들 가면은 막 한 7병, 8병 사와야 된다고 하는데. 남들이랑 비교를 하기에는 끝이 없다, 여보. 쉽지 않으니까 가는 게. 쉽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걸 감사해야 되는 거다, 여보야. 아무튼 오늘 기분 좋게 와 지갑도 사주고 위스키 한 병 사고 말지 이랬는데. 아니 위스키를 안 사고 지갑을 사야지 여보야. 제가 또 오늘 우리 놀이동산 가서 고생했으니까 이걸 또. 그래 기동그럽다. 와 진짜 오늘 죽은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오늘 오전부터 진짜. 진짜 놀이동산 롤러코스터 타는 게 아니라 딸아이의 기분이 롤러코스터였다 진짜.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질투하고. 그렇군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확실히 아 자기도 은근히 내랑 먹으면서 알게 모르게 도수 센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40도는 그냥 자기 물 같은 것 같다. 소고기국에 뭐가 없다. 나는 자기야 위스키 얘기하는데 무슨 떠서 충격받았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부실하지? 뭐도 없고 아니 없는데? 뭐 급했겠지. 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기본적인 이 육회가 맛있어요 지금. 그건 그래. 저기야 내 뭐 넣었어? 내가 쿠팡 잘못 시켰다. 그래 이거 아 그래도 실용적이잖아. 그래 와이프는 이렇게 한 푼 아깝게 했는데 여보는 위스키 사줘요. 한 푼 아깝고 자기한테 지갑 봐주는데 자기는 위스키 사줘요. 진짜 사는데 레몬은 좀 다르나? 솔직히 모르겠지. 기분이 다르다 상큼하다. 그래. 아까 내가 표현이 좀 그냥 막 혼동스러워가지고 그랬지만 진짜 고맙다 진심으로. 풍랑제도 사줄게. 산토리도 이것도 참고. 어? 풍랑제. 근데 아니 이 위스키네 하여튼 29살 때인가? 29살 이때 먹어봤는데 생으로 이런 맛이야. 난 그때는 와 아, 세다. 난 그때는 이거 먹을 때도 와 난 내가 성공했다 이 생각했거든. 처음 20대 후반에 위스키를 처음 같이 먹었잖아. 하이볼을. 그때 너무 맛있어. 신세계였어.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타먹을 수 있으니까 옛날 먹고 우와 이런 신세계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나? 저기야 투자를 많이 하면 신세계 나타난다. 투자를 많이 하면? 나한테 돈을 위스키를 좋은 거 사면은 또 신세계가 나타난다니까. 지갑 한 분 하면 위스키 한 두 병은 할 수 있겠네. 비교를 하게 되니까 훨씬 맛있네. 이거랑 비싼 술이랑 비교하면 훨씬 맛있는가? 훨씬 맛있지 비싼 술은. 자기야 한개 비싼 술 없나 우리 집에? 있긴 있는데 남축이 아깝나? 있긴 있는데 말이 없는데 들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맨날 뻔한 것만 먹었으니까. 우리 집 제일 비싼 술은 뭔데? 비싼 술 아니고 우리 애미랑 먹었던 술 주카. 아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한번. 헤이즐번. 자 이거 먹어봐. 처음 보는 위스키인데 나는? 그래 우리 애미랑 찍은 거 자기 안 봤으니까 모르지 뭐. 오. 왜? 진짜 다르네. 묵직하다 훨씬. 오. 뭐 이렇게 되면 나 솔직히 색깔 보고 좀 무시했거든. 너무 연해가지고 짠맛도 많이 돌지. 근데 나는 인민돈이 더 맛있다. 너무 세다 이건 또. 그래? 안 되겠다 비싼 거 먹지 마 오빠. 46도인데 이거는? 인민돈 훨씬 맛있다. 너무 세다 이건 또. 술이 확 올라온다. 그래 알겠다. 인맛 빼롭다 비싼 거 먹지 말자. 자기야 자기는 딱 민민돈 드신다. 짠맛 이거 세계도 이거 했을 때 제일 낫다. 이런 거 먹어 이제. 나는 이제 좀 한 단계는 올라가야 돼. 내 생각에는 지금 저기야 지금 내 이제 3년 차지 유튜브 한지. 벌써 몇? 3년 차인데 내 금액이 15만 시작했잖아. 16만 5천원 밖에 지금 15만 5천원이가. 모르지 나는. 아니 가냐? 그러니까 내가 이 물가 대비 올라간 게 내 5천원 밖에 안 올라갔다. 그래 좀 더 올렸는데 20만 원까지 이제 올리자. 근데 오빠가 위스키를 많이 먹어서 살은 많이 쪘잖아. 물가를. 몸무게 딱 했잖아. 어떻게 생각하는데? 좀 올리자 이제 금액. 자기 살쪘으면 됐다. 18만원. 그만해라. 아니 18만원도 망가쳤다. 재야 그만해라 오랜만에 나오는데. 18만원 그만해. 난 지금 접시 사고 싶은 건데 2개 10만원도 못 사고 있는데. 무슨 접시인데 이름이? 빌보 빌라인보. 아 그릇을 사서 뭐 할 건데 그걸. 그럼 술은 가서 뭐 할 건데? 그릇은 내가 또 쓰고 쓰기라도 쓰지. 술은 다 먹으면 몸만 안 좋아지고. 오랜만에 보라카게 만드네.
어, 건강이 좋나? 짠! 그릇은 오래오래 쓴다. 10년은 못 쓰겠다. 그릇도 못 써먹는데 와이프는. 결국 다 먹었습니다. 잠들었어요? 잠들어서? 아무튼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로얄 살루트 간접적으로 통을 보면서 맛을 뭐 제 상상 속에 맛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와이프가 사준 싱글톤 그리고 산토리 위스키 가쿠비 너무 잘 먹었습니다. 또 조만간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근데 손이 왜 주름이 심하냐? 할아버지 손 같다. 뿅!